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중앙선관위 김원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메모 제가 전달받아가지고요. 예. 뭐, 비공개라고 아마 못 받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재판하고 이유는 뭐 혹시 적혀 있지 않아요? 적혀져 있습니다. 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그건 뭐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아니, 제가 저기 어디죠?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침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지침대로만 돼 있다고만 적혀 있어요? 아니, 그거 지침을 내렸을 거 내용을 알 수는 아닙니까? 없어요. 아니요, 제가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아, 내용을 알 수. 선거 예, 제가 일과에서 그걸 볼수 있는 거면은 제가 뭐 이미 내용을 아니까는 뭐 여쭤볼 내용도 아니죠. 근데 거기 뭐라고 몇 호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재판과 관련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럼 맞게 적혀 있겠네요.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떤 예? 거야? 우리가 선거소송을 언제 할 수,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얼마 기간이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저기요, 않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게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니, 제가 묻는 거에, 그냥, 아니, 질문에 대답하면 되지. 자꾸 저한테 선거가 재판, 자, 이런 그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장된 그 피선거권자나 국민들이,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우리가 주어져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답변을 하면 그러면은 되지. 제가 그거를 법적가로 전화 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내가 또 확인을 하던가 하면 되고요. 그 기간은 30일이에요. 성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에? 30일이면 김판석 옛날 그거 그 얘기 5월 들어보셔야 될 28일날 거예요. 선거국장은 우리가 다 공개해 줍니다라고 이렇게 뻥쳤나요? 아니, 뭐, 그러면 안좀 되잖아. 말씀해 보세요. 자, 30일 전에 하는데 우리가 뭘 보고 그러면 선거소송 무효소송을 합니까? 뭘 보고 선거 무효소송을 한다는 게, 그, 뭐, 자료가 들어보기가 있어야 될 복잡하죠.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자료를 보고 아무 자료 없이 그냥 표가 차이는 내가 줬으니까 선거무효소송 그냥 해보는 건가요? 그런 거 근데 여기 아니잖아요. 선거무효소송이 우리가 들어와요. 자료들을 보고 뭐가 이상하다 해야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뭐, 맞나요? 제말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제 말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소송이 자, 들어와 그러면은, 있다라고 저는 아니, 딴거 필요 말씀드렸고, 없고요. 저는, 우리 지금 담당관, 지금 저하고 장난치면 안 돼요. 기자가 묻는 말에 좀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비공개 처리가 판결 등으로 해서, 예? 그 비공개 사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료 없이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근데 선거무효 그거를 소송을? 저한테 말씀하실 건 아니죠. 그거를 그러니까 무효 소송이 제가 하는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뭐냐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지시를 중앙선관위가 했고, 그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알고 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그 결정을 내린 거다. 이러니 이건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거 관리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이거 그대로 이제 뭐 이게 바로 그 제가 확인하고 기사를 쓰는 거죠. 그냥 일반 그 기자들처럼 얘기 듣고 그냥 선관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 공보실도 전화하고 제가 선거일과도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근데 이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왜 자꾸 못 아는 척 힘들게 합니까? 말에.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그 저는 그냥 지금 녹취가 되죠? 말씀드리는 지금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핸드폰에 아이 그죠? 그 폰에 그래요? 전화 뭐 전화기에 녹취되죠? 저희요? 네. 뭐 녹취도 아까 그래요? 들은다고 나왔으니까 저는 뭐 아무튼 다른 그거를 거 한번 따로 다시 듣지 한번 들어보세요. 않았는데. 그걸 들어보면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고 하는지
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예. 어? 뭐, 예.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요? 예. 뭐 궁금한 거 얘기해도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오고, 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 이게, 예,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는 맞는 거죠? 선거일과에서 예, 예, 그렇게. 맞습니다. 예, 예. 예, 재판과 관련해서. 예. 예, 비공개 사유로 했다.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